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신메뉴를 시식하게 좀 할 거니까 노른자랑 간장이나 섞어서 좀 녹진하게. 녹진하게요. 오징어랑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형서가. 네. 그 튀김. 네. 그 오징어랑 시소를 튀김 반죽으로 묻혀가지고. 알겠습니다. 이게 튀겨달라고. 네. 알았지? 네. 에스카르고 버터로. 네네. 좀 살짝만 데쳐가지고 식감 잘 살려서 한번 살짝만. 볶아서. 지난번에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해서. 여기 괜히 있는데 안 보이지? 아, 형이 직접 들고 오세요? 아, 이거 또 네.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. 아. 오늘 이제 그 제주도에서 네. 무늬 오징어라고. 와. 야, 이거 뭐부터 먹어봐야 되지? 일단 회 먼저. 회부터. 네. 고추냉이를 네, 살짝 올려서. 이게 오징어 중에서 엄청 찰지더라고요. 네. 이거 이빨 없어도 먹겠는데요? 아, 진짜. 잇몸으로 씹어도 아, 먹을 수 있는데. 칼집이나 이런 건 잘 썰었으니까 찍어 먹는 소스를 성게알이랑 노른자랑 간장이나 섞어서 좀 녹진하게. 녹진하게. 성게알에 이건. 성게알에 달걀 노른자에 간장으로 해서. 죽은 요리 살렸네요. 찍어 먹는 소스. 거짓말하고 하면 이거 한 5초면 없어질 것 같아. 너 원래 숟가락으로 떠먹고 싶지. 네, 지금. 원래 이제 소스가 폰즈 소스였는데. 너무 이제 새콤한 소스보다는 그 성게알 같은 게 이제 오징어랑 잘 어울려서 성게알이랑 노른자랑 그다음에 간장을 섞어서 이제 소스를 만들었죠. 이게 딱 그 녹진한 맛하고 오징어 맛을 이게 잘 어우러지게 하죠. 튀김도 한번 드셔보세요. 튀김은 소금에 살짝 찍어서 간장에 찍어도 좋지만 소금에 찍어야 이 본연의 맛이 또 잘 나오거든요. 이 향이 네. 그거 뭐지? 쌀국수 먹을 때? 아, 고수. 고수. 예. 일본에는 이런 시소를 쓰고 우리나라 치면 깻잎. 튀김은 그때도 있었는데 그죠? 그때는 그 시소를 썰어서 이 위에다 올렸는데 반죽에다 이제 섞으라고 했죠. 오징어를 먹을 때 그 시소 향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겉돌지 않게 한 거죠, 이제. 내주는 근데 튀겼을 때랑 이렇게 무쳤을 때랑 또 향이 튀긴 게 훨씬 좋아져요. 향이 난다 향이. 이 무늬 오징어는 그러니까 약간 금수저잖아요 금수저. 아 그렇죠. 버터 향이. 버터에다가 약간 향신료랑 견과류 같은 걸 넣어서 이 이태리 파슬리가 들어가서 그 향이 또 입혀지거든요. 능력자예요. 살려냈어요. 다 살려냈네. 왠지로. 생각나지. 아.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네. 새 메뉴 중에 어떤 게 제일 입에 맞으세요? 저는 그래도 확실히 회인 것 같아요. 아, 회. 그냥 약간 이 본연의 맛. 나는, 난 이게 내 입맛이 맞아. 아, 이거. 샐러드?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. 미식가시네, 확실히. 그렇죠. 얘기가 통하네, 그쵸? 농구 선수들은 이게 안 돼, 잘 안 돼갖고. 그냥 먹기 그냥 바쁘죠. 소리만 지르고 맨날. 아, 나 아니네, 허재 형이네. 아, 저건 나구나. 제가 또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을 와. 모시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또 영광이네요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드시고 계시면 또 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. 어? 지나가겠습니다. 어? 그 되게. 어? 아유. 오. 유방정벌 있고. 아, 진짜 가지가지 한다, 진짜. 아.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. 아. 최다한타. 최다한타. KBO. 최다한타 신기록 기념. 2319안타. 와. 최다한타. 제 이름 써있잖아요, 여기. 네. 아, 이거 제가 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, 진짜. 저 이거 잘 때도 이러고 자요. 여기 써있잖아, 여기. 사인. 정말 아, 가게에 너무, 들고 다녀요? 너무 좋아. 예, 이게 항상 지니고 다녀요. 와. 혹시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. 아유, 제가 그걸.